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이 나타내는 이것을 목적으로 한 전쟁이 바로 에스겔서 39장의 전쟁입니다. 만방의 이스라엘이 이슬람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낼 때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타무스 17, 금년에는 6월 29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달의 9일, 9th of Av, 7월 20일입니다. 그 기간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역사상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그 기간입니다. 제1성전도 그때 앞달의 9일에 파괴를 당했죠. 제2성전, 헤롯 성전도 로마의 디도 대장의 AD 70년 앞달의 9일에 그 성전을 깨뜨렸습니다. 이것들이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허락하시냐면은 토라의 말씀을 모르면 이건 모릅니다. 토라에 보면은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한 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죄, 또 하나님께서 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내가 내게 약속한 땅을 정탐하고 오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땅을 12명 중에 10명이 다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12명 정탐꾼이 어떻게 되냐면 12 지파의 두령의 아들들이 다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받더래.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건 하나님 우리 신장이 땅이니 이것을 점령하자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그 땅을 아주 올바른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고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피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들어갔는데 그 족속이 무슨 족속인 줄 아세요? 각 족속마다 한 명인데 갈렙은 유다 족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끝내 회복시켜서 그 땅을 곧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시킬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 토라의 배경을 갖지 못하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 지역을 누구에게 준 줄 아세요? 유다 족속에 줬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클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기 아스클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살던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가는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사 지역은 유다지파 예수님께서 출신이 되신 유다지파의 사자가 소패해 있는 유다민족에 준 겁니다. 지금 이 유다민족에 준 그 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유다지파의 사자가 곧 이 땅을 다시 찾으러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세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헤브론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신 그 선조들의 뼈가 묻고 있는 이곳을 유다 지파인 갈렙에 주었기 때문에 갈렙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땅을 취하자. 또 에브라임 족속 출신 이 장군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낸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이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본 현재 가자 해상에 일어난 사건의 예언은 스바랴서 2장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전 세계는 AP, UPI 또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라들은 앞으로 가자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기 보면 여기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 이건 하나님께서 시향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도라의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이 도라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스바랴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도라를 배우면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길은 도라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길을 모릅니다. 여호와의 길은 도라를 규례를 행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이 헬레니스 사상은 늘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액션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정말 이 도라의 말씀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지혜를 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와 같은 무서운 환란에서 숨김을 당하게 되는 것은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스바랴서 2장 4절을 보면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 지금 가사 지역에 문제가 있죠?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클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리라. 이게 아스돗, 아스클론, 가사 지금도 그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스돗 항구가 뭐냐면 그 가사 구호선을 유인 납포해가지고 거기서 점검하는 항구가 아스돗 항구입니다. 아스돗 지금 신문 뉴스에 반날 나옵니다. 그러나 토라를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면 거민 그게 뭐냐면 이 코스트입니다. 이 가자 지역의 대상 아니 뭡니까 지중해 고 해변을 말합니다.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을 칩니다.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에게 준 그 뭡니까 가자 지역의 해변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십니다. 지금 하마스가 권출하고 있죠.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게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도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구호선단들이 저 터키에서 이렇게 쭉 왔는데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서 좀 확대해 보면은요. 여기가 아스글론이죠. 여기가 아스돗 항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가자지역입니다. 가자지역.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중요성과 회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매주 토라의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1년 12달 54주를 다 나눠가지고 지난주에 민수기 8장부터 12장 이번 주에는 민수기 13장 이후인데 그게 뭐냐면